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그 부동산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예. 좀 높은 상황인데 어제 또 그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세3법 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을 담는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 있으신 분들도 혹은 뭐 집이 이거 다 관심사죠. 그렇죠. 있는 분들도 관심이 근데 이제 자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조금 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 좀 그런 분도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집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 뭐 월세도 포함입니다만은 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한번 몇몇 가지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네. 좀 여쭤보면서 풀어가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예. 원하면 2 플러스 2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2 플러스 2가 뭐죠? 그러니까 2년까지가 지금 이제 기본 계약인데 예.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두 번. 예.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이거 그러면 세입자만 원하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 무조건 있겠어. 예외야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네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두 번째 기간 차임액 네. 그러니까 이 차이죠. 이 그 5%로 돼 있으니까 네. 그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하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주택의 일부를 파손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경우야 뭐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분쟁의 소지는 있을 거예요. 주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가 파손될 수도 있는데 네네.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오케이 뭐 수리 좀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네. 내보내고 싶다 파손이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글쎄 이 부분은 좀 모호한 수 있는데 네. 재건축이라든지 뭐 철거해야 될 경우에 나가주세요 할 수가 있죠. 다만 임대차 계약 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했어야 된다. 고지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우리가 재건축 스케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 2년 내지 4년 내에 그럴 경우에는 나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이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뭐 예를 들면 본인이라든지 뭐 아들, 딸, 부모님이 나 여기 실제 나 요번에 끝나고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네. 예를 들면 다른 데 이제 전세를 놨다더라.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갱신 요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네. 언제까지 이거는 해야 유효한 겁니까? 올해 12월 10일 이전에 계약 만료인 경우에는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그러니까 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게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1개월 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12월 10일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 만료된 전세를 사신다. 그러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네.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염두에 두고 이게 말 안 하면 자동 계약 갱신 아니냐. 갱신을 요구 안 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이거 뭐 자동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기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전세 만기는 좀 남아 있는데 이미 계약을 또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한 10% 올려달라고 해서 10% 올려줬는데 네. 지금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거 5%로 이게 이런 네. 경우라면 이제 계약 종료 1개월 전이라면은 네.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해 주십시오 하면 조정해 줘야 되고요. 아. 예,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미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내후년이 되겠죠. 그러면 네. 예,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한 번 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면 2년을 무조건? 그러니까 2년 살고 나서 뭐 예를 들어 2년을 더 계약을 했는데 보통 예전에는 2년 살고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해지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이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할 수 통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네.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3개월 먼저 하라는 얘기죠. 어. 기간 중에 하려면. 네네. 네. 그 2+2 갱신을 집주인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 이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 높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네. 갱신 거절 당시에 월 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억 원 전세일 경우에 월세금이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60만 원 정도라고 이제 감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60만 원 곱하기 3개월, 180만 원 이거 물어주세요. 네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케이스는 임대인이 이 사람 그 거부한다면 예를 들면 나가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가지고 이 차익이 생겼을 경우가 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세금 1억 원 주고 임대를 하고 있다가 내보내고 1억 5천만 원짜리 새 세입자를 새로 들였다고 네, 네.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월세금 6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1억 네, 5천 원이니까 네. 그죠? 비율적으로. 그러면 그 차익이 28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죠? 60만 원과 88만 원. 그러니까 1억과 네, 1억 5천 네. 차이죠. 28만 원에 24개월 분, 2년치. 그러니까 672만 원이 청구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1억, 1억 5천이지만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어지간한 아파트는 뭐 7, 8억, 10억 이런 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6천만 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네?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데 가려면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이거보다 더 비싼 집 왜냐면 네, 네, 네. 같은 수준인데도 아 이거 나와가지고 더 비싼 집 얻었네 이렇게 되는 이자 비용 네. 이것 중에 높은 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로 청구해가지고 그 해당되네 그러면 돌려주세요. 이거 손해배상하세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누가 네. 거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라는 거지 사실. 야, 그렇죠. 네.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법 시행 이전에 예. 전세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집주인이 이제 밝힌 경우에 네. 근데 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고 이런 이제 미묘한 시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건 연장이 가능한가 이게?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통상 1개월 전에 말해야 갱신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1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이 법 취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도 세입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요. 그럼 새 집주인한테 난 지금 살고 있는데 전세 끼고 산 거죠. 그 새로운 네.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계약 갱신 청구를 됩니다. 그것도. 아, 이것도 돼요? 팔아도. 그러니까 집 사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라는 거예요. 아, 네. 2+2 계약 갱신 청구금과 5%를 5%나 못 올리는 걸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의 권리가 굉장히 좀 강화되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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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뭐 그 야당은 뭐 전원 퇴장을 했고 네. 본회의장에 야당은 전원 퇴장을 했고 여당은 100% 찬성 한 분이 기권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행인 거죠? 네, 바로 시행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예. 뭐 전월세 상한제 예, 바로 시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 예,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시스템 때문에 내년 네. 6월에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네. 크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아마 이 임대차 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민감하신 정프로는 더블
그렇죠. 이해관계자는 전세 살고 네? 있고 전세를 주고 있고 부천에 빌라 전세 주고 있고 지금 마포에서 전세 살고 있고 네. 복잡하다. 아유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어제 터져가지고 예.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32.9라는 게 많이... 이게 근데 저 네.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그래도 좋게 나온 거예요. 34뭐 이렇게 예상. 아, 그래요? 근데 미국 성장률 분기 성장률은요 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네. 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두 개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5% 하락했습니다. 네. 혹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에서 발표할 때 전 분기 대비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전 분기 대비. 네. 예. 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성적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2% 됐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뭐 마이너스 2%, 1분기에 마이너스 2%, 2분기에 플러스 2%,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충 어바웃 맞는데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2분기에 마이너스 32? 와, 그러면 이게 곱하기 4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미국의 분기 성장률은 이렇게 성장하면 연율로 얼마 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처럼 쭉 성장해버리면은 네. 2020년이 마이너스 32%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네. 또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는 최소한 플러스 10% 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율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1947년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네. 최대 낙폭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분기별 최악의 실적은 1958년 2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10.1%였는데 그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32.9니까 3배.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 1분기가 마이너스 8%고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08년 4분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마이너스 8.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뭐 금융이 무너져서 실업이 다소 발생하고 뭐 집값이 빠졌지만은 밖에 못 돌아다니고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3월 말부터 야, 집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 소비가, 민간 소비가요. 미국 경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가 전반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GDP에. 그러면 민간 소비가 34.6%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실업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날 또 어제죠. 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2주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예를 143만 4천여 건. 그러니까 전전주에 142만 2천 건이었거든요. 오히려 신규로 나 실업자 됐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만큼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넷째 주에 687만 건을 기록한 이후에 15주 계속 줄다가 2주 연속 다시 네. 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 2분기 최악인데 3분기에도 녹록지 않겠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게 지금도 애플 뭐 액면 분할한다 그래서 주식 오르고 아마존 뭐 저 페이스북 이런 거 실적 발표했는데 네. 이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6% 오르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성적표 이 성장률에 대한 성적표를 갖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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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저 고공행진하는 주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분들은 야 경제 성장률하고 저쪽은 관계 없는 데가 있다니까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경제 성장률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계산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한 번만 더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분기 성장률이 지밀구 상무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여쭤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오래되잖아. 하나만 더 그럼 살펴보죠. 네. 트럼프가 대선 연기를 트위터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우편 투표 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연기 어떠냐 이렇게 운을 딱 띄운 거예요. 트위터에. 말이 되나?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야 그런데 이제 이 심리 상태는 뭘까? 네. 불안하다는 거지. 자기가 자신 있으면 네. 자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대회전 큰 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네. 이제 적전에 나가는 장수나 선수가 네. 야 이거 연기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특별히 제가 볼 땐 지난번 대규모 그 유세 현장에 한 반 가까이 지금 자리가 빈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아마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멘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네.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선거 전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진짜로 이제 8월달 아닙니까? 11월 3일이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 9, 10 한 100일 남은 거죠. 100일. 100일도 채 안 남은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지 그냥 미국 정각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뭐냐 이거. 예. 네. 현직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자. 2020년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트위터에 날렸단 말이에요. 예. 네. 이러면 네. 미국의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 점점점 물음표. 야 이게 참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트윗이 어제 나왔습니다. 본인한테도 이게 썩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언급이. 글쎄요. 자 이렇게 뉴스상 오늘 정리하고요.